당진 사람들에게 목행이라 불리는 이 바닷가는 여름날 수영을 즐기던 추억의 장소지만 70여 년 전에는 끔찍한 학살이 벌어진 곳입니다. 인민군이 오기 전에 돌아가신 분들은 제대로 수습을 했는데 이제 그 후로 그 이제 9.28 후로 돌아가신 분들은 붙잡고 온 게 많죠. 바닷가뿐 아니라 골짜기 골짜기마다 군경의 총탄에 가족을 잃은 아픔이 서려 있습니다. 그냥 학살당해서 그냥 그 자리에다 묻었어. 아니 다른 사람 가져간 사람도 있고 거기다 묻은 사람도 있고. 오랜 세월 이어진 침묵 속에 드러나지 않았던 역사의 진실을 찾아 당진으로 떠나봅니다. 당진시는 충청남도 서북부 지역을 일컫는 내포 문화권의 중심 도시로 행정구역은 두 개의 읍과 아홉 개의 면, 세 개의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중 대오지면과 정미면은 한국전쟁 당시 서산에 속해 있다가 1957년 당진으로 편입되었습니다. 이 두 개의 면을 포함해 당진 전 지역에서는 한국전쟁 전후 시기 참혹한 학살이 벌어졌습니다. 현재 행정구역상 당진 1동에 속하는 읍내동은 한국전쟁 당시 당진면 읍내리였습니다. 올해 나이 91세인 이재환 씨의 고향으로 그의 아버지는 당진 천도교 세력의 중심인물이었고 그가 태어난 고향집은 천도교 당진 본부로 사용되던 곳입니다. 당진은 조선 말기 동학농민군이 일본군과 싸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승전보를 올린 고장입니다. 그 동학을 계승한 것이 천도교인데 이재환 씨의 가족은 당진 본부에 딸린 사택에 살며 교구를 관리했다고 합니다. 일요일날 이런 때는 이제 그 천도교 신자들이 많이 모이고 그랬었죠? 많지는 않고 한 열 분 정도, 열 몇 분 정도. 1940년대 이때, 네. 40년대, 50년대. 이재환 씨의 아버지 이충범 선생은 일제강점기 천도교 활동과 더불어 최대의 독립운동 단체였던 신간의 활동을 했으며 일제의 탄압이 거세지자 독립운동을 위해 만주행을 결행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만주를 갔었어요. 만주로 이제 지금은 중국이지만 그 당시는 만주라고 했지. 만주 가서 40년도에 가서서 44년도에 나오셨어. 당진 역사문화연구소 김학로 소장에 따르면 이 집에는 중요한 역사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 이게 목재도 이렇게 보면은 이게 보통 건물이 아니었는데. 저 가운데는 대청이로 대청이 좀 넓치겠지. 천도교. 네. 교인들을 위해서 네. 건물 구조를 그렇게 네. 가졌던 거네요. 그랬지. 그때 20년대에 당진의 사회운동이 이제 벌어졌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신간의 당진 지부가 결성이 됐고 그래서 신간회가 해산할 때까지 이곳에서 이제 신간회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청년 동맹이라든가 그 다음에 당진의 이제 농민운동 이런 것들이 바로 이곳에서 벌어졌던 거고 그 중심적인 역할을 이충범 선생이 하셨던 거죠. 해방 이후에는 뭐 건준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인민의원의 활동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인민의원의 활동을 하면서 미 군정 때 이제 식량 배급을 요구하고 일어났던 게 이제 대구항쟁인데 그때 당시에 그것과 관련해서 당진의 인민의원의 관계자들이 여러 명이 구속이 됩니다. 그래서 이충범 선생 그래서 다수의 여러분들이 이제 구속이 돼서 실제로 실형을 받았고 그게 이제 홍성교도에서 지역살이를 했다. 요게 이제 확인이 되는 거죠. 이재환 씨에 따르면 아버지는 이승만 정부가 들어선 후 자주 경찰서에 끌려갔고 이재환 씨 역시 이충범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모진 구타를 당하곤 했습니다. 아버지가 형무소에 수감되었을 때
큰아버지가 구명운동을 한다고 집안의 전답을 모두 팔아 집안 형편이 급격히 어려워져 이재환 씨는 학교를 그만두고 생업전선에 뛰어들어야 했습니다. 16살 때부터 장사를 했어요. 그 목판에다 놓고 뭐 이렇게 뭐 팔고 이렇게 해서 그런 걸로 해서 생활하다 싶어 그랬다고. 저 어머니가 이 저 광우리 장사에서 이렇게 오시고 그렇게 해서 생활했다고요. 그러니까 아버지 뭐 특별하게 뭐 하시진 무도 않고 그냥 늘 경찰의 감시와 탄압을 받던 아버지는 보도 연맹원들이 예비 검속되던 1950년 7월 초 다시 경찰에 연행되었습니다. 아 집에서 그냥 이 감나무 이렇게가 이거 그늘 이제 있으니까 거기다 이제 자리 깔아놓고 이제 거기서 뭐 누구고 담소하다가 이렇게 갔었다 그러더라고. 당진 보도연맹은 1950년 초에 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전쟁 발발 직후부터 군경이 후퇴한 7월 12일까지 이들의 연행과 구금, 총살이 이어졌습니다. 이재환 씨의 아버지는 7월 12일 한진포구에서 총살되었으며 이재환 씨는 형님과 함께 아버지의 시신을 직접 수습했습니다. 그때가 이제 7월 12일이었죠? 네. 12일 날. 가슴이 뚝 뚫렸더라고요. 시체는 7명이 묶여서 쭉 이렇게 하여튼 그 폭우에 이렇게 거기서 이제 다 자빠져 있으니까 뭐 딴 거는 모르지. 그냥 그런 건 상황만 알고 아버지만 수습해서 왔으니까. 지역 주민들은 한진포구의 지형이 해안선이 움푹 들어가 있다 하여 목행이라고 부릅니다. 1950년 당시 민가와 떨어진 외진 곳으로 당진 경찰서에서는 자동차로 30여 분이 소요되는 거리였다고 합니다. 1970년대까지 이곳에서 수영하다가 유해를 발견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지만 정확한 희생자 수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도 10여 명에서 수백 명까지 진술이 엇갈려 향후보다 면밀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바닷물이 가득 차면 여기 위에까지 이렇게 차는데 그 시신이 떠밀려가지고 수습이 안 된 경우는 시신이 떠밀려가지고 저쪽 여기서 한 10km 정도 더 가면은 송산 5도라는 데가 있는데 그 조류에 따라서 5도까지 이게 시신이 떠밀려갔다 그래요. 그때 당시 거기서 뭐 10여 구에 가까운 시신을 수습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장례를 치러줬다 이런 증언이 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가 충남지역 보도연맹 사건을 조사할 당시 진실규명을 신청한 당진 유족들은 모두 대오지면과 정미면 주민들이었습니다. 이 두 개의 면은 사건 당시 서산군에 속해 있었습니다. 대오지면 마중리에서는 이 마을 토박이인 심영태 씨의 아버지와 고모부가 희생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농사일로 한창 바쁘던 7월의 어느 날 찾아온 경찰과 함께 대오지면 지서로 향했는데 심영태 씨는 그저 볼일 보러 가시는가 보다 싶어 그 모습을 멀뚱히 바라만 봤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모시러 가신 것만 내가 알고 있는데 이 고모부랑 같이 이렇게 3시가 오시더라고. 오시더니 고모부는 미리 옷 입고서 같이 따라오시고 아버지는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그 윤순경이라고 그 사람 따라가더라고. 윤순경은 아직 본래 아버지하고 차별해서 잘 당했어. 그래서 내가 윤순경을 알지. 뭐 말씀도 없고 그냥 덮어놓고 그냥 가시죠. 그냥 항상 같이 다니시니까 가시는 게구나 생각만 했지. 몰랐지 않거든 뭐. 평생 농사만 지으며 고향을 벗어난 적 없는 심영택 씨는 지금까지도 아버지가 왜 돌아가셨고 어떻게 돌아가신 건지 구체적인 경위를 알지 못합니다.
당시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어린아들에게 가족 누구도 자세한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귀동냥으로 들은 이야기로는 가는 동안 이곳저곳에 들러 여러 명을 데려갔는데 강압적인 분위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다들 금방 돌아올 것이라고 여겼다는 겁니다. 태우지 가는 도중에 중간에서 또 잘 성결이 부잣집이 있어. 아주 개화지 부잣집 있는 그 집 마당이라서 한참 또 얘기하고 놀다가 그분 그 집하고 얘기하고 놀다가 그러고선 태우지로 가셨다는데 가신 뒤로는 그냥 안 오셔서 어떻게 됐나 물어보니까 서사히로 넘어오셨다고 하더래요. 뭐 난 몰랐지 뭐 그런 거 물어볼지도 못하고 어린이께 뭐 생각도 안 했는데 이제 집이 시끄러워 이야기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만 그래요. 이제 서사히로 넘어갔다고. 1차로 가신 분들이 전부 매주꽃을 주로 많이 학살을 당했다고 그래요. 당시 마을에는 잡혀간 사람들이 서산, 대전, 홍성 등지로 끌려가 죽었다는 소문만 무성했습니다. 시신이라도 찾아볼 엄두는 못 내고 마음만 졸이던 중 매직골 인근 주민들의 총살 목격담이 들려왔고 매직골에서 시신을 수습했다는 이야기도 들려왔습니다. 심영택 씨의 집안 어른들도 그제야 매직골로 향했습니다. 당숙 한 분 오고 우리 삼촌들 둘 오고 여기 셋이 갔었지. 전부 부패돼가지고 뭐 분간도 묻어갔고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 뒤로 어머니가 이제 옷이라도 보고 찾는다고 또 그 뒤로 갔는데 못 찾으려네요. 다 비슷비슷한 배둥거리 전부 있고 비슷비슷한 옷을 입고 다 죽은 그렇게 죽었으니까 뭐. 심영택 씨는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야 아버지가 엉겹결에 보도연맹이라는 단체에 가입되었고 그 시절 많은 사람이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혹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보도연맹에 가입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고모부의 지인이 있어. 뭐 성산 분이라고 그러는데 그 최 씨라고 그러더만 그분이 그 보도연맹이라는 서류를 받고 다니면 도장을 받았대요. 그게 도장을 찍어줬다고 하더라고. 그 얘기는 내가 야중에 들었어. 무슨 활동한 것도 아니고 농사만 지시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 발련에 그냥 도장 찍으라니까 찍은 모양이야. 아마. 9.28 수복 후 북한군이 당진에서 후퇴하자 우익 세력이 중심이 되어 면 단위별로 치안대가 구성되었습니다. 치안대는 부역 혐의자 연행과 구금에 앞장섰으며 심지어 살해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정미면 대운산리의 정용씨는 9.28 수복 후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차례로 여의었습니다. 정용씨는 교직에서 정년 퇴임 후 면지 지필분과위원장을 맡으며 할아버지에 대해 좀 더 많이 알게 되었는데 면 소재지인 천일리에서 의원을 운영하던 할아버지는 한의학과 양의학을 두루 섭렵하신 분으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해방 후부터 맡았던 의용소방대장을 북한군 점령기에도 맡아 결국 부역자로 몰렸고 이 일로 아버지까지 피신을 다니다가 할아버지보다 앞서 희생되었습니다. 집안에 그 집안 수색을 당한다든가 뭐 이래서 그 겁에 질려서 벌벌 식구들이 떨었던 그런 기억뿐이고요. 언제 어느 날인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연락을 받아서 집안 어른들이 고대면 취소 뒷산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지금. 근데 거기에서 집안 어른들이 마차로 시신을 운구해서 장례를 모셨는데 제가 8살 때 상주논술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기억들 뿐입니다. 아버지가 희생된 지 한 달여 뒤 할아버지도 어딘가에서 잡혀 천의지서로 연행되었습니다. 며칠 동안인지는 몰라도 지서에 구금돼 있는 동안은 작은아버지가 면회를 다니며 밥을 넣어드렸다고 합니다. 갇혀 계실 때 우리 작은아버지 한 분 옆에서 밥을 말하다 드렸다는 거예요.
할아버지의 의원은 지서의 이웃에 있었고 지서가 들어선 땅은 할아버지가 기증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정용 씨는 하필 당신께서 선행을 베푼 자리에 갇혀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도 기막힐 따름입니다. 더군다나 할아버지가 기증했다는 땅, 그 땅이 세워진 그런 치안센터에 파출소에 할아버지가 가시셨다가 돌아가셨다는 걸 생각하면 안타깝게 한이 없습니다. 현재는 너른 논이 형성되어 있는 이곳은 한국전쟁 당시엔 천이 폭우였습니다. 인천항까지 당진 지역의 임산물을 실어 나르는 똑딱선이 다니던 곳이라 똑대기 터라고도 불렸습니다. 옛날엔 바닷물이 들어온 갯벌이었는데 대호방조제가 막히면서 농토로 변환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1950년 12월 2일 이곳에서 총살되었습니다. 천일이 주민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재빨리 알려준 덕에 시신을 수습할 수 있었고 8살의 어린 정용 씨는 아버지 장례에 이어 또다시 상주가 되어 할아버지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당시 미신청자였던 정용 씨의 할아버지는 참고인들의 진술을 통해 북한군 점령기 정미면 분주 소장을 지낸 혐의로 희생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불과 한 달여 사이에 가족은 집안의 가장 어른인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정용 씨는 자라는 동안 아버지의 부재로 인한 서러움보다 떳떳하지 못한 죽음에 대하여 침묵해야 한다는 생각이 더 컸다고 고백합니다. 세월이 흘러 두 분의 죽음이 적법한 절차 없이 가해진 억울한 희생이었음을 깨달았고 이제는 두 분의 명예 회복과 영영의 편안한 안식을 바랄 뿐입니다. 재판을 받아서 제가 중에서 뭐 사형을 당했다고 그러면 아, 큰 죄를 지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 어느 날 바닷가에서 지서 뒷산에서 송사를 당했다 이 말을 듣고서는 한편 안타깝게도 분한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정미면 덕삼리가 고향으로 현재는 하성리에 살고 있는 박동식 씨는 9.28 수복 후 큰형님을 잃었습니다. 10살이나 위였던 큰형님과는 이렇다 할 유대관계를 맺을 일이 없었지만 누구보다 똑똑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큰형님은 일제강점기 황해도에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해방 후 고향으로 돌아와 면사무소의 회계원으로 일했고 이런 이력으로 북한군 점령기 면서기로 등용되었습니다. 면이 다니다가 6.25 사변 터진 뒤로 서기장부 왔어. 면이서. 그래갖고서 수복되면서 9월 28일 날 총살당했어. 올해 나이 90살의 박동식 씨는 진실화해위에서도 못다 밝힌 정미면 주민들의 억울한 죽음을 들려줄 마지막 증언자일지도 모릅니다. 그에 따르면 북한군 점령기 시절 인민위원회 관련자가 많았던 산성리에서만 무려 40여 명이 희생되었다고 합니다. 면 창고에다가 다 가둬놨다가 갖다 죽인 거요. 우리 아버지는 가봤지. 우리 할아버지요. 8월 버텀인께 한 20여일 있다 그냥 죽인 거예요. 뭐 재판이고 뭐고 할 것도 없어. 그냥 갖다 죽인 거예요. 그때 여기서 죽은 사람이 우리 동네 산성에서 죽은 사람이 한 40명 돼요. 그러고선 다 하나 둘씩이요. 각 동네 이 동네도 둘 죽었고 저 건너 봉성리도 둘 죽었고 우산도 둘 죽었고 하나 둘씩 죽었지 그렇게 많이 죽은 동네는 이 산성리밖에 없어. 정미면 사무소 창고에 갇혀있던 사람들 중 대다수는 도산리 갈굴에서
총살당했습니다. 시신을 찾아간 이들도 덜어 있었지만 언제 누가 죽어나갈지 모르는 위협과 공포 속에서 유족들 대부분은 제대로 시신을 수습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요 골망 여기서 학살당했어. 그 여기다 그냥 학살당해서 그냥 그 자리다 묻었어. 진실화해 위원회는 사건 당시 서산군에 속했던 정미면과 대우지면에서 약 8곳의 희생지를 확인했고 최소 70여 명 이상이 희생되었을 것으로 추정하며 해당 지역에 대한 보다 면밀한 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전쟁 전후 시기 당진의 정치 중심지는 당진면이었으나 사회운동의 중심지는 합덕면이었습니다. 이웃한 면천, 순성, 우강면 등과 더불어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또한 활발했던 지역입니다. 박철순 씨의 할아버지 박창신 선생도 합덕 출신으로 1919년 3월 10일 면천 공립보통학교 학생들이 일으킨 독립만세운동의 주역이었습니다. 원영훈과 박창신 두 사람이 협력하여 깃대를 높이 들고 선두대에서 대한 독립 만세를 선창하여 태극기는 창공 높이 휘날리고 1911년 개교한 면천 공립보통학교는 당진 최초의 근대식 교육기관이었습니다. 이 학교 재학생이던 박창신은 당시 18세로 경성의 만세운동을 목도한 동창 원영은의 제안을 받고 전교생이 참여한 독립만세운동을 이끌었습니다. 이 일로 원영은과 함께 구속된 박창신은 공주형무소에 수감되었고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일제는 두 사람을 4개월이나 더 가두어 학생들을 향한 본보기로 삼기도 했습니다. 이후 면천 공립보통학교는 원영은과 박창신을 퇴학 처리했고 박창신은 합덕성당이 운영하는 학교에서 학업을 이어갔습니다. 졸업 후 신간회와 당진 청년동맹 등 합덕을 중심으로 전개된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한 그는 해방 후에도 사회주의 운동가로서의 활동에 매진했습니다. 대외적인 활동을 많이 했어요. 정치적인 것만. 집에 있는 시간보다는 나가서 활동하는 시간이 많았죠. 박철순 씨의 기억 속 할아버지는 합덕면 신성리에 있는 고향집보다 면 소재지로 나가 활동하던 날이 더 많았으며 한국전쟁 발발 후 북한군 점령기에는 합덕면 인민위원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 할아버지는 수복 후 피신을 다녔고 치안대는 하루가 멀다 하고 고향집에 찾아와 가족들을 위협하며 할아버지의 행방을 추궁했습니다. 여기를 그냥 죽창으로 막 찌르고 저는 여기서 숨어 있었고요. 구석에 있는. 9살이던 어린 손자는 아무것도 모른 채 매일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구 밖에서 놀고 있던 박철순 씨는 할아버지가 치안대원들에게 끌려가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누렇게 벼가 익은 계절이었습니다. 끌고 가는 걸 내가 본 거예요. 이제 막 그 죽창을 들고 한 열댓 명이 호위해서 할아버지를 끌고 이제 합덕 지수로 가서 거기서 이제 총살을 당한 거죠. 이제. 할아버지는 1950년 10월 11일경 합덕지서에서 살해된 후 한진포구에 버려졌고 집안 어른들은 수소문 끝에 할아버지의 시신을 수습해와 장례를 치렀습니다. 비극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듬해 여름 동네 사람들의 질타와 괴롭힘에 시달리던 아버지마저 자결을 선택한 겁니다. 아버지 친구가 와가지고 내가 알기로는 어렸을 테니까 어렴풋이 저기 들어보면 너 왜 사냐? 네 아버지가 죽었는데 너는 살 권리가 없는 것 같다. 죽어라. 너도 죽어라.
요 자리일 거야. 막 여기가 이제 사랑방이었는데 여기서 그냥 자결한 거예요. 여름에. 순성면은 합덕면과 함께 해방 후 좌익 활동이 활발했던 지역으로 이곳에서도 수복구 치안대가 구성되었습니다. 순성면 치안대는 북한군 점령기에 조금이라도 부역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주민들과 사적인 감정이 쌓인 주민들을 무차별적으로 잡아들였습니다. 치안대에 의해 연행된 순성면 주민들은 면 곡물 창고에 구금되었다가 남원청과 순성지서 야산 등에서 집단 살해되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희생된 19명의 신원을 확인했으나 정확한 희생자 수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순성면 본리가 고향인 박성기 씨는 하천 정비 사업으로 달라진 남원천에는 70여 년 전 비극의 흔적이 모두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자, 면천서부터 순성을 약간 그 농사짓는데 중간에 딱 있어가지고 수해를 많이 방지하죠, 지금은. 옛날에는 이게 좁아가지고 뭐 수해를 많이 입었어요, 범람에서. 뭐 목교로 조그맣게 있었으니까 지금은 뭐 2차선으로 다리가 돌아졌고 하수 정리도 해서 좋죠. 박성기 씨는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두 형님이 각각 한진포구와 남원천에서 희생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랜 세월 모두가 침묵했기에 애써 알고자 하지 않았다는 박성기 씨는 이제야 두 형님의 죽음이 애달파지곤 합니다. 네, 뭐 어떤 생각날 때 아, 우리 형님이 여기서 가족은 있어도 가족도 모르고 뭐 이렇게 그냥 사라졌구나 하는 생각은 읍듯 날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어려서는 물론 내가 성장하니까 그런 생각이 드러나고 동기관들이 다 이제 세상을 떠나고 나 혼자 이제 늦게 남았으니까 생각이 더 나는 것 같아요. 진실화해위원회는 당진 지역에서의 부역 혐의 민간인 희생 사건을 조사하며 당진면 200여 명, 합덕면 300여 명 등 조사된 7개의 면에서만 최소 750여 명 이상이 희생되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숫자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